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장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37.95를 가리켰네요. 9월을 가리켰고, 지금 보니까 개인들이 2493억, 1100, 그리고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146억 정도, 기관인들이 1566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오늘 좀 많이 매도를 했네요. 우리 개미들. 개미들은 막 계속 요즘 판다고 난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 보니까 삼성이 1.4% 다시 원위치 갔죠. 제가 다시 원위치로 왔습니다. 72,000원. 그리고 하이닉스 4.09. 야, 요즘 하이닉스 날아다닙니다. 요즘 보니까. 119,500원. 그리고 SDI 0.2%, 우선주 0.3, 현대차 0.9, 기아 0.8, 네이버 0.25, 그리고 포스코 퓨처 1.1% 올랐네요. 현대모비스 0.4% 정도 올랐고, 오늘 LG엔솔이 한0.8% 빠졌네요. 삼바 1.1, LG화학 1.3% 정도 이제 빠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896.81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제 샀고, 개미들이 2,936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5.4, 그 에코프로 8.2, JYP 0.6, 파라비스 3.3% 정도 올랐는데, 오늘 에코 시리즈 날라다니네 보니까 벌써 에코프로가 70만을 돌파했습니다. 야, 너무 많이 올랐다, 내부도. 응? 아주 또 지금 올라타기가 조금 애매할 텐데, 아주 여러분 신중하게 잘 하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LNF 1.2, HLB 1.4, 셀트리온제약 1.5, 오스티민 블런트 0.05% 정도 이제 빠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아주 흥미로운 그런 또 하루를 이제 보낸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을 했죠. 6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미국발 반도체주 상승 영향 그리고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8.6포인트 상승해서 2637.95를 가리키는데 외국인들이 1153억, 기관들이 1539억을 각각 순매수했어요. 개미들은 2476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한 거죠. 이번 주 증시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하고 FOMC 회의 결과 발표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이제 관망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관망세를 보일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날 밤 뉴욕의 그 연방준비은행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난달 4.4%에서 4.1%로 낮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니까. 브로드컴이나 반도체주의 그 잇따른 코재 유입으로 기술주가 이제 강세를 보인 점도 투자 심리를 이제 개선했고, 반도체 2차전지 강세 양대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 또 개별 업종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이어진 거죠. 호재성 재료. 반도체 업종은 재고 감소하고 감산에 따른 하반기 디램 가격 상승 전환 가능성, 그미 정부의 첨단 장비, 수출 통제 유예 기한, 그런 연장 소식 때문에 그런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2차전지는 에코프로의 그 FDSET죠. 환경 기술 그 지수 편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하이닉스는 전거래보다 4,700원 정도 올라서 119,500원에 마감을 했잖아요.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장중에는 12만 100원까지 오르는 등 반도체주의 강세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보니까 상승 업종 보니까 운수 창고, 전기전자, 기계, 건설업, 제조업 이쪽이 좀 강했고 하락 업종은 보험, 의약품, 금융업, 의료정밀, 유통업이 좀 빠졌네요.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데 채권금리 하락 속에 기술주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밤사이 미국의 빅테크 상승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이었어요. 미국의 그 대중국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 그런 유예 조치 연장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국내 그 반도체 기업들도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이제 환율 급락과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전환까지 그 가세하고 있는데 상단이 좀 제한됐죠. 반도체 중심으로 자금 유입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사실상 반도체 2차전지 종목들이 주도를 했어요.
코스닥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미들만 좀 팔았고, 상승 업종 보니까 금융, 일반 전기전자, 기타 제조, 대형주, 반도체 쪽으로 많이 올랐고요. 하락 업종은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운송 종이 목재 이쪽이 좀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해외는 어떠냐? 다시 한번 볼까요? 아시아 쪽은, 좀, 그런데, 일본 증시가 이제 33년 만에 3만 3천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을 예시한 3만 2천을 뚫은 지 벌써 6거래일 만이에요. 5월 상반기 지속된 달러 강세, 예나 약세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도쿄 증시로 유입되면서 대형주를 끌어올린 덕분입니다. 도쿄 증권업계도 예상보다 일찍 3만 3천선을 돌파한 일본 증시가 연내 3만 8천까지도 갈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일본 도쿄 니케이 지수는 전날 대비했을 때 584.65포인트 올라서 33,018.65로 장을 마감을 했고, 니케이도 종가 기준 33,000선을 돌파한 것은 1990년 7월 이후 약 33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3년 만에 전고점 돌파 주인공은 자동차하고 반도체 등 대형주인데, 간밤에 뉴욕의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올랐고, 이 반도체 기업인 도쿄 일렉트론하고 어드밴테스트가 각각 5%씩 급등하면서 랠리를 주도를 했어요. 하이테크 주식 상승 기운을 와여받은 소프트뱅크 그룹도 이날 5.2%나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장주 도요타도 랠리에 올라탔네요. 도요타는 이날 2027년부터 수명이 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투입한다는 보도가 나오다 보니 5% 넘게 올랐습니다. 니케이스도 13일 업종률로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차다. 4월 이후 일본 주가에 비해서 주춤했는데 6월 들어서 매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차후 얘기하고,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도 어제 빠진 만큼 다시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역시 72,000대가 그랬죠. 다시 또 간다고. 외인들은 185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애들이 96만 주 매수했고, 우리 개미들이 한 275, 4만 주 정도 이제 풀매도 때린 거죠. 풀매도 때렸고. 그리고 JP 애들이 좀 많이 샀네요. 오늘 105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UBS 7만 8천, 메릴린치 4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 22만 주, JP 10만 6천, 골드만 3만 2천 해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와 매수 좋았고, 오늘 공매도는 7만 546. 확 줄었네, 공매도가. 어제 완전 놀더니 웬일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또. 우선주는 오늘 뭐 그래도 찔끔 올르긴 올랐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6만 1,000원 선 다시 돌파해줬고, 6만 1,100원, 그래도 무려 200원이나 올랐네요. 200원. 그 6만 1,000원 기준 됐잖아요. 내가 6만 1,000원에서 6만 2,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한 5,000주 정도 팔고 개미들이 좀 샀어요. 오늘은 개미는 4만 8,000, 기관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4만 주 정도. 오늘 보니까 CT가 한 9만 2,000, 메릴린치 8만 6,000 정도 매수했고, 반면에 UBS 11만, JP 6만 2,000, 맥쿼리 4만 2,000 정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 간의 경쟁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네요. 하여튼 여러분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